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펀하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운동신경 중 탑3 안에 드는 종목이라 생각하는데 바로 체조입니다. 과연 이 체조 선수는 오늘 100m 몇 초 뛸 것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뽕창 인생 임창도 씨. 오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뽕창이에요. 뽕했어? 체조 선수에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로 나오셨잖아요. 네. 오! 이야. 봐봐요. 이런 탄력이 진짜 믿기지가 않는 수준인데 몸도 굉장히 가볍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본인 PR. PR. 따로 재지는 않았는데 100m 한 12초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112초 한 중... 어떡해? 받아줘야지. 네. 어떡해? 나도 몰라. 미쳤어? 아 근데 저 원래 한 12초 중반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또 하체 운동을 해가지고 잘 보겠고. 봄 하나 드셨고 또 두 번째 봄 뭐 드실래요? 원래 같았으면 한 12초 중반 나왔는데 일단 경기선수보다는 잘 나오겠다? 그러시죠. 네. 오늘 두 번 뛰고 집에 가시면 돼요. 좋네요. 쉬고 네. 뻔하게 하네요. 두 시간 원주에서 오셔가지고 달리기 두 번 하시고 네.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스타트 자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봐봐, 저기 봐봐. 저기 뭐 있냐? 오케이, 일로 오세요. 자, 반사적으로 오른발이 먼저 나왔거든요. 즉, 주발이 오른발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자, 여기 스타트 라인 있죠? 네. 여기에 자기 주발 아닌 발을 선에 댑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주발을 바로 뒤에다 붙이세요. 붙였습니다. 앞에 있는 주발 아닌 발 있죠? 네. 그 발을 주발의 오른쪽 반, 딱 반에다 놔요. 조수와 좋아요. 이 사이에는 뭐 주먹 정도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주발을 이제 이게 추진력을 줄 발입니다. 이거를 자기가 맞게끔 이 정도면 밀어갈 수 있겠다 정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 두거든요. 아. 이 왼쪽 기준으로, 왼쪽 발 기준으로 펴하시는 데 놓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무릎을 대세요. 손가락을 살짝 손가락으로 해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버티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상태 여기까지만 버텨보세요. 고개 낮추고 더 낮추세요. 됐죠? 여기서 그대로 엉덩이를 들어요. 자, 우와. 자, 엉덩이 들었죠? 네. 다리 두 개 다 밀착하고 네. 들지 말고 자. 아니 나 밀착한다는 얘기는 다 너무 들지 말고 살짝 자연스럽게 네. 엉덩이 들어보세요. 엉덩이 더 들어. 근데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플란치 자세야. 네, 그래서 내가 톡 밀면 넘어질 정도로. 오케이? 네. 엉덩이 힘차게 되는데 앞으로 고꾸라질 정도로 힘차게 하고 고개 낮추고 완전 뒤부면 돼. 그래서 제가 내가 싹 오른발 빡 하고 오른발을 가장 멀리 내밀면 됩니다. 레디 셋.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출발할 때 네. 고개를 바로 드는 게 아니고 고개를 계속 낮추고 천천히 20m 이내에 천천히 올라와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본인은 셋 고 이렇게 뛰니까 지금 받으신 추진력을 못 얻어요. 자, 우리 뽕창 인생 임창도 선수 1차 100m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기분 어떠세요? 상쾌하네요. 상쾌했어요? 자, 본인이 일단 기록이 나왔는데 몇 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13초길 바라. 13초? 길. 13초로 만족하는 그 남자. 그렇죠, 겸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뽕창 인생님의 기록은 이겁니다. 뽕창 인생님의 첫 번째 100m 기록은 13초 28. 야. 두 번째 기록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아니 근데 1차보다 2차가 더 빠랐던 것 같아요? 좀 빠르지 않았나? 그러면 12초 마의 13초를 뚫었다 안 뚫었다? 뚫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창도 씨의 2차 기록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3초? 아. 1, 2! 자, 일단은 2차, 1차 기록보단 빨랐으나 13초의 벽을 뚫을 수는 없었다. 제조를 부업으로 삼고 계신 우리 몽창 인생님.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너무 안에만 있지 마시고 근력 운동도 좀 하고 오늘같이 저처럼 100m 달리기도 좀 해봤고 좀 더 건강한 몸을 만드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m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단 운동을 하시고 밖에 나가시면 이렇게라도 좀 땀을 흘리면서 좀 띤박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